남학신도시 부동산 개발은 2015년부터 현 신한국수 동생 박모 씨와 사채업자로 불리는 이모 씨, 그리고 시 씨의 동업으로 시작됐습니다. 박모 씨와 동업자들은 18,000평의 규모의 토지를 2017년 무안군으로부터 조건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장에는 상하수도 시설들이 도로 공사가 중지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21년 노드뷰를 살펴보면 도로 일부 구간이 시공됐던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CC의 말에 따르면 도로 부실 공사로 공사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분할을 하면서 도로가 준공이 나야 되는데 가운데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친구가 사기를 쳐가지고 29% 100% 갔다 그냥 불법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버렸죠. 그 도면에 1%도 안 맞고 다 가짜로 공사를 시작해 본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분쟁이 돼서 그 공사가 중단이 됐죠. K개발의 경찰에 넘긴 녹취록에는 박모 씨와 C 씨의 도로 문제가 불거집니다. 도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토지 매입을 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도로 관계 빨리 해라. 또 아니, 독촉 보냈다 하더라. 너한테 또 10월 8일까지. 아니, 그것은, 아니, 도로 관계는 지그가 공문을 100번 보내봤자. 내가 그거 우리가 이미 토지를 팔아버리고 없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 허가가 취소, 도로 허가가 취소돼 버렸는데 복잡 않다고 너 생각하냐? 아니, 도로 허가 취소되면 할수 없는 것이지. 어떻게 한가? 전 아닌 두 사람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오는데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는? 아니, 그랑께 차, 그 사람들이 뭔 자기들이 뭐냐, 건축하는데 무슨 뭐 골조. 우리가 다 지그한테 땅 팔면서 뭐. 도로를 해준다는 뭐 조건이 어디가 있었어요? 그 분할이 돼 있는 조, 땅을 팔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야.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알았어, 뭐 형님이 알아서 하고. 아니,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복잡할 줄만 알아라. 예, 형님이. 박모 씨는 K 개발과의 통화에서 토지는 소유권만 가지고 있었으며, 원 소유주는 이모 씨라며, 토지 매매에 관해서는 자신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날 수협에 가서 우리 개발 법인명으로 그 토지가 아직 있었기 때문에 내가 수협에 가서 이렇게 처리 좀 하려고 하니 거기 좀 와서 좀 도양계 인감증명 띄워주고 이렇게 해주시오 해서 내가 그거 해주러 거기 갔을 뿐이지 그걸 누가 어떤 사람이 산지 어쩐지 전혀 도로에 대한 책임 소재도 토지를 매입한 아파트 개발 업체로 돌렸습니다. 뭐냐 저 준공검사 받으라고 나한테 다섯 번째 공문 와갖고 내가 끼게 그 이제 그 토지 남지기 저쪽 토지를 다 전체 아파트 짓겠다고 사간 사람한테 내가 그 서류를 주었어요. 주면서 빨리 무안군에 가서 정리를 하시오. 지금 그땅 전체가 도로가 처음부터 도시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나 있어요. 근데 그걸 준공을 안 봐보니까 그 토지를 무안군에다 기부 체납을 못 하지요. 또한 지구 단위 변경으로 개발을 준비했지만 무안군은 허가를 받지 못해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지금 무안군 저 토지도 지금 진작 지어야 되는데 지구 단위 변경을 그 무안군에서 뭐시기를 안 해준 게 지금 못하고 우리도 있는 것 아니여.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특혜니 어쩌니 말썽이 소지가 난다고 김상곤 교수가 안 해주고 이번 맞아요. 당장 제가 갖고사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다든가 요 도시계획은 10년이 넘어지면 도시계획을 하게 되는 이건 지금 18년이 넘었거든. 딱히 그것도 되는 일이고. K개발은 진입도로 준공을 하지 않아 무안군이 허가를 취소하면서 개발업체에 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시당초 처음에는 이 땅을 이제 기획부동산식으로 분할을 해서 팔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부동산 침체에 대자 이제 필지가 안 팔리니까 가지고 있는데 이제 자꾸 이제 주위에서 이제 어떤 뭐이 부지가 이 목포 남학에서는 최고 좋은 부지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니까 군하고 어떤 부분으로 자기가 공사를 안 하게 되면 자동으로 개발행위 허가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이 도로 공사를 안 하면. 그래서 이 허가 취소로 인해서 자기가 이득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도로 부지를 도로를 내게 되면 무안군에 기부를 하든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취소를 하게 되면 다시 온상 회복을 해야 돼요. 한 필지로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이 부지를 무안군에 기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 공사비하고 이 땅값하고 따지게 되면 약한 140억 이득을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저희 이쪽 우리는 피해자는 신경 안 쓰고 너는 나중에 이제
그 코너에 몰리면 자기네들한테 이렇게 뭐 쇼당을 치든 어쩌든 그때 이렇게 알아서 하란다는 식으로 냅둬버리는 거죠. 자기 이득만 생각을 하고. 뉴스 픽처 이종혜입니다.